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세상은요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줏대도 없고 뭐 이런 사람 만나면 나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 만나면 난 저런 사람이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기가 진보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보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세상은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만날 때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에게 난 그로부터 자유했지만 나 역시도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다. 이런 걸 사람들은 줏대도 없고 이런 걸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많은 걸 바울이 왜 모르겠습니까만 바울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한 모습을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본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까 본인이 말했잖아요. 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이라고. 강한 사람이 취해야 될 모습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게 뭐예요 지금?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고 너도 나처럼 이렇게 따라와라, 나랑 같은 표라는 게 좋을 걸 신상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고쳐야 되는 생각들은요, 우리는 누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없으시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적인 능력으로 자기는 사라지고 자기는 존재감이 없어지고 대신에 그 가루 서말이 부풀려지는 이런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이 강한 자인 것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